22일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 정문섭 제7대 노인센터 이사장 취임식과 이영송 전임 이사장 이임식이 열렸습니다. 22일 이 취임식에는 허브웨슨 LA시의장, 김한중 LA총영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정문섭 이사장은 시니어 센터의 한인 노인층뿐만이 아니라 타 민족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타 민족이 참가할 수 있는 행사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아울러 매해 시더 사이너스 메디컬 센터가 노인 센터와 함께 개최하는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행사와 건강 검진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럼 센터가 한국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 민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 민족이 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하고. 특히 노인들의 복지 문제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 문제를 많이 좀 보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. 정 이사장의 임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. 한국TV 남궁솔입니다.